앉아요. 여기 앉아. 일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저는요, 강화별상 이럴 땅이 강화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부천이라고, 앉아, 부천. 긴장하지 마, 남자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술이 뭐 이름을 왜 이야기해? 말 좋아. 너도 입맛 좋아. 얼굴 아까 봤나? 얼굴 나오냐? 안 나오겠다, 그치? 응? 너는 너라고 해도 되냐? 제가 40살이니까 나보다 나이 어리지? 응. 내가 40살인데 왜 웃어? 내가 40살인데 왜 웃냐고. 더들어 보여? 아니. 그치? 네. 40살같이 보이지? 나한테 젊어 보여. 그래, 어우. 저희 씨발한 카메라가 맨날 주름 있게 보이고, 막 뚱뚱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얼굴 뚱뚱하고? 지금 좀 부었어. 아주 잠 못 잤어. 부었어. 근데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아. 네. 그치? 네. 그래, 못생기지도 않았지? 네. 뭐 카메라에 톡도 못생기게 나와. 저 카메라 부셔버리려고. 그 뭐지? 영상으로는 맨날 머리 이렇게 묶으시고 한복 입은 모습만 봤어. 네가 그 모습만 봤구나.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특급이었다고 뭐라 그러지 마. 왜냐면 네네. 내가 특급을 되게 싫어하는데 나는 이게 내 저기야 지팡이 이걸 앉으면 내 몸에 좀 안 좋아서 떨려. 이렇게 이렇게 좀 쓰러져. 그래서 턱을 고이고 있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보살님은 왜 댓글에 턱을 개고 보시나요? 그분 내 걸 다 봤다는 뜻이거든. 그분이 또 다음에 볼지 모르겠지만 애기야 네. 애기, 애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애기라고 할게.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게 보인다. 얘한테 네. 잘해줘. 네 알겠습니다. 얘 무척 외로운 애야. 말을 해라. 네. 얘 이 사주 자체가 누굴 잘 못 믿는 애야. 크게 대답해. 네. 누굴 잘 못 믿는 애야.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이 아이가 반대를 표현을 하는 애지 사랑해 사랑해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애야. 겉으로는 이렇게 잘할 것 같지. 네. 애기도 되게 많을 것 같지. 네. 근데 가슴속에 따로 노는 게 있어. 왜 그러냐?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이 애야. 말을 해라고, 씨. 네. 응? 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면 누구 상처겠냐? 내 부모 상처겠지? 그렇죠. 그치? 네. 부모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라 남자한테 아마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너 그런 거 모르고 있었지? 네. 응? 긴급만 대답해라. 네. 응? 그래서 니한테 잔소리를 안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잔소리 박아질 거야. 네. 그치? 네. 크게 말투 좀 해줘라. 네, 맞아요. 아, 남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게 없냐? 어?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일 하나하나 하나하나 한 거 받아 꼬치꼬치 따진 애가 얘야. 지나 잘하라고 하세요. 알겠어? 네. 근데 너는 성격이 차분한 애야. 네, 그건 맞아요. 차분해서 꼼꼼해. 네. 그게 얘한테 어떨 때는 숨 막히게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차분한 성격에 덜렁덜렁덜렁한 것을 못 보는 성격이 있어.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면은 얘는 그 네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이 아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런 건 서로 조금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아니라 많이. 왜 이 말을 하면, 네. 오늘 둘이 궁합 보러 왔잖아. 네. 어? 살지, 안 살지? 근데 너무 잘 만났어. 뭘 잘 만났냐. 둘이 너무 닮았어. 네. 남매 정도로 닮았어. 근데 이 아이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럼 물어볼게. 네가 이 아이 마음 채워줄 수 있냐? 채워줘야죠. 야 씨발 새끼야. 확실히 대답해. 그냥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이 무당이 한다라고 저희 아이의 마음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이 아이는 채워줘도 채워줘도 모자리는 물이야. 네가 이 아이는 한강에 물 붓듯이 물 붓기야. 네. 네가 그 채워줄 자신 있냐고. 예. 그 애로운 병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너를 고기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 요년아. 네. 어? 아니면 아니라 따져. 아니요, 맞아요. 어? 맞아요. 노트북 쪼그려나가 목소리 기어 들어갈 바에 왜 왔어? 오지 마. 아닙니다. 응? 그래서 겉으로는 냉정하고 강한 척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약한 아이야. 근데 자네 성격은 네. 좀 냉정한 면이 많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아까 한강에 물붓기라 했잖아. 그 너는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읽어버리는 아이야. 네 마음을.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네. 또 우리 같은 끼가 좀 있어. 그다 무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네. 우리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읽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한테 땡땡땡땡 거릴 때 네. 지한테 채워주지 않는 게 있어서 땡땡땡땡 거리는 거야. 어? 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한테 실수 안 하는 성격이야. 딱! 내 중심만 딱 아는 애야. 네. 더 이상 그 옆에 사람 안 봐. 네, 맞아요. 어? 옆에 사람이 울든 지랄을 하든 치 거니까 네. 딱 그런 성격,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도 그거 좀 배우고 싶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게 되냐? 나 그, 모르겠어요. 응. 나는 그런 성격이 때로는 부럽더라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별걸 다 신경 써, 머릿속에서. 오만 잡동산같이 다 신경을 써.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니한테 폭발을 해. 왜 웃어? 왜 이따 맞아 죽을까봐 대답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왜? 틀렸어? 아니요, 맞습니다. 응?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내가 말했지. 니는 예를 들어서 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네. 절대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 왜? 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랄하면 지랄해라. 또 지랄한가 보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네. 네가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왜 지랄하든지 말든지 네. 묵묵하게 내 일만 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게 막 스트레스를 물론 받겠지만은 그러니까 니를 왕따시킨지 너는 몰라. 누가 니를 왕따시킨지를 모르고 니 네. 스스로 혼자 니가 여러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네. 맞아요. 어? 그런 건 좀 있긴 해요, 제가. 아니, 많아. 네, 많아요.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래. 둘이 너무 잘 맞아. 어? 뭐 나는 이런 걸로 잘 전부를 안 봐서 모르겠다. 내 영어로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리고 너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애비 신랑 될 사람은 네네. 뭐 어떤 말 하냐면 돈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아. 돈적으로. 네. 씨발하면 대답 안 하면 전부 안 봐버린다. 정확히 맞아요. 크게. 정확하세요. 카메라 까버린다. 안 됩니다. 어? 돈이 민감한 부분이 많아. 네. 그래서 내가 얼마를 저금을 딱 해야 되겠다. 너는 얼마 딱 저금을 해야 돼. 네. 하늘 두 쪽 나더라도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네가 알아서 써. 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어? 그치? 네. 근데 얘는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 하거든. 맞아. 지는 갖다 지를 때는 지르고 네. 쓸 때는 쓰고 가서 놀 때는 놀아야 되고 네. 퍼먹을 때는 퍼먹어야 되고 니하고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네. 진짜. 어. 그치? 네. 근데 니가 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맞지? 한강에 물 붓기다 했지? 네. 내 한강에 물을 얼마나 더 부어야 될 건데. 너 선택 잘해. 응? 그런데? 네. 뭐가 와야? 예? 뭐가 와냐고. 아, 너무 정확하가지고. 어? 근데, 때로는 있잖아. 네. 돈 모으고 그런 건 좋은데,
진짜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네네. 조금은 여자한테 배려해 줄 마음도 생겨야 돼. 네가 그렇게 어? 교육을 받고 네네. 네가 그렇게 정확하게 부모님이 돼서 얘는 바른 생활, 고운 생활이야. 삐뚤어 나가는 성격이 절대로 못 돼. 네. 너무 고시식해. 성격 자체가. 네. 유두리가 전혀 없어. 저 씹으려면 또 웃고만 잡으라고. 네. 응? 틀렸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네. 그럼 네가 말해. 그렇다고 하네요. 좀 많이 고지식하긴 한데. 왜 이 말을 하냐? 너는 돈이란 자체에 함해지 따랐지. 네. 너는 돈을 벌어서 네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있잖아. 이 중심이 뚜렷하게 서 있는 애야.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니를 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네. 나 그래서 나이는 되게 어리게 보이지만 네. 저런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게 난 참 마음에 들어. 어, 마음이 감사합니다. 드는데, 네. 어, 감사는 이따 하고, 네. 또 욕 좀 얻어먹고 하고, 감사는 네, 좀 이따 하고, 네, 네. 근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놀래는 아니야. 네. 이 아이도 뭐를 할래야. 네. 근데 이 아이는 잔소리를 하잖아. 네. 안 해버려. 어떤 걸로? 뭐든지 손 놔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살았다. 네. 넌 되게 깔끔한 애야. 네. 근데 이 아이는 성격대로 좀 덜렁덜렁 성격이 있어. 네. 그러면 너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네. 살림이 왜 이러냐, 그릇이 정리가 안 됐냐 말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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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불이 침대가 왜 이불을 안 개놨냐. 네. 어, 이 아이는 막말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처박아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맞아요. 응? 근데 그건 네가 자꾸 네. 잔소리하면은 이 아이 살았던 삶에 한 번에 곤쳐줄 수가 없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걸 갖다가 얘한테 자꾸 강요를 하면 이 아이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 해. 또 니에 역시 잔소리 하면서 또 너도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해. 왜? 아까 그랬잖아. 올바른 생활에 딱 각도에 네. 딱딱딱딱딱딱 낮아야 돼. 네, 맞아요.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너네 둘이서 애기 나면 큰일 나겠다. 어? 애기가, 네. 애기가 보자. 네. 애기는 깐난 애기잖아. 네네. 깐난 애기가, 예를 들어서 두 살짜리가 뭘 집다가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든 할 수도 있어. 네. 그치? 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아, 왜 집이 더럽냐? 왜 집이 정리가 안 됐냐? 왜 집이 소마국간이냐? 왜 집이 돼지마국간이냐?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그럼 이 아는 숨통 터져. 어? 그런 것을 네가 아까 한강에 응? 너 물 부을 수 있냐고 내가 말했지. 네. 그걸 나는 말을 하는 거야. 빗대서 말을 한 거야. 하지 할 수 있어? 예. 말을 하지 얘기하지 마시다.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응? 남들한테까지는 네. 내가 잘하는 말을 할 수는 없어. 네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너는 절대로 밥을 안 굶어 죽이래야. 내 가정이라면 충실히 안 굶겨 죽이래야. 네, 계속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 너도 어렸을 때 당했기 때문에. 네. 크게 말 안 해? 네, 맞아요. 네가 어렸을 때 당했기 때문에 네. 당한 인생을 내가 그 말 안 했기 때문에 당했다는 것은 뭐 알겠지, 시청자들이. 네. 당했기 때문에 당한 인생은 그래서 네가 좋은 거 배웠네. 다른 사람들은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보고 그대로 배워서 있거든. 네. 근데 너는 딱 그랬을 때 너는 나는 그렇게 안 살이라. 나는 저렇게 안 살이라. 난 누구처럼 안 살이라. 네. 난 누구처럼 안 살이라. 그 누가 누군지 알지? 네. 내가 말 안 해도. 네. 응?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가 너야. 그러니까 네가 그때부터 말을 하자면 14살이면 어린 나이야. 네. 그치? 네. 너는 14살 때부터 벌써 20살짜리 애늙은이가 돼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항상. 응. 목소리 안 들려요. 크게 말했어요. 지금 확 꺼버린다 그랬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짜 응. 다들 어른들이든 뭐 같은 나이 또래이든 저한테 항상 애늙은이라고. 응. 지금도 계속 다들 그러세요. 응. 그래서 네 친구하고 너는 대화를 했을 때 네. 재미가
없어. 네, 맞아요. 안 통해. 네. 너는 형들하고, 그 한참 형들하고 대화를 해야지만은, 네. 대화가 돼. 네, 맞아요. 그 밑에 사람하고 대화하면, 아, 수진이 머릿속에서 똥밖에 안 들은 애들. 네가 생각하게. 네. 네. 네 친구들한테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네. 너는 성공해. 내가 100% 장담하는데 성공해.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여자는 그렇단다. 살림을 살 때, 네. 여자한테 돈을 맡기면, 천막 지축도, 네. 뭐 말하는 줄 알지? 네. 돈 보는, 모으는 재미가 있단다. 근데, 네. 네가 돈을 움켜쥐고, 네. 생활비만 딱딱 주지.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 써버려. 아, 생활비를 주면? 돈을 더 써버린다고.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딱 생활비를 얘한테 맡긴다면, 네. 지가 어느 정도 쓰고, 계산을 딱딱 해서, 아, 이것은, 딱 정리를 해서, 이건 딱 저금을 해야지. 그러는데, 네. 네 스타일은 돈 맡길 스타일 절대 못 돼. 맞아요. 네가 움켜쥐고, 네. 어? 얘한테, 딱, 어, 한 달 생활비 이거야. 딱 이걸로 살아. 네. 야, 새끼야. 그 산에 대장부 할 노릇이냐, 새끼야? 너 새끼 한강에 아까 물 쳐준다며, 새끼야? 네. 한강에 물 쳐준다는 게 얘 가슴에 물 쳐줄 수 있는, 마음 쳐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새끼야. 알아듣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너도 외로운 애하고, 네. 이 아이도 외로운 애야. 카메라 꺼버린다 그랬지, 대답 안 하면. 네. 알아들어? 네. 이 아이는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눈물이 가서 터질 아이라고. 응? 네. 서글픈 인생 사는 애가, 너도 서글픈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네. 너는 그 성격 자체가 냉정함을 가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겉으로 미치는 날을 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서글픈 인생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받아줘야 되겠냐? 이걸 받아주는 사람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야. 내가 같이 살아갈 반려자가 해줘야 될 인생이야. 그러면 여보 힘들어하면 여행비 아까워서 여기는 얼마에 얼마짜리 싸구리를 골라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싸구리에 아 만약 50만원 들 것을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10만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우리 10만원에 가자 그게 너야 이제 존조해보네요 네 그거 건질 수 있냐? 네 고치겠습니다 진짜로 네 돈은 있잖아 네. 돈 모으는 건 좋지만 돈도 하늘이 내려주는 거고 너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네. 네가 결혼해서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지 네.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는 애가 못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게 대답 안 할래? 네. 응? 네.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은 아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느 누가 채워줘야 된다고 그 말을 했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네가 채워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너네 둘이 궁합은 정말 잘 맞아 네. 궁합은 잘 맞지만 내가 네. 성격을 말해주는 거야 궁합 내가 했잖아 궁합 잘 맞아 땡 너 집에 가 그러면 끝이야 네.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그러나 둘이 살면서 이런 면에서 많이 부딪힐 것이다 아 네 나는 이게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치? 네 잘 맞아 가 나 편해 끝 안녕 그치? 그렇죠 네. 응? 근데 돈은 손을 딱 쥐고 안 나 응? 그러나 네. 돈은 벌어. 그리고 함부로 이 직장을 이렇게 두드려가는 스타일이야. 아, 네. 절대로 팡팡 뛰어서 한방주의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돌이 우리가 돌 계단이라 그래야 되지? 네. 돌 계단이 아니라 우리가 물가에 돌이라 그래야 되잖아. 네, 네, 네. 나 요즘에 왜 표현이 안 되냐, 침이 나? 응? 물가에 돌을 그렇게 물돌 건너갈 때 네. 너는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를 세 번, 네 번을 확인하고 그 다리를 건너간 애가 너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안전빵으로 갈 수 있어 네. 단지 네. 남이 한 번 네가 흔들릴 일이 있을 거야 언제? 이 나이에 36살 네가 흔들릴 때가 있을 거야. 네. 네가 그때 되게 많이 네한테 그 저기가 뭐
그만했으면 너도 뭐 사업을 하면 어쩌니 어쩌니 그런 제안 같은 거 뭐 투자를 하면 어쩌니 어쩌니 뭐 이 돈 가지고 언제 돈 버니 어쩌고 할 거야. 그러면 너도 모르게 아 한 명 번다는데 아, 그거 틀어 핸드폰 받아도 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것만 아니 네. 괜찮아. 야 웃으면서 전발하지 딱딱해 적으면 어떡하냐. 그때만 조심하면 돼. 너는 널 누가 돈 꼬달라면 나는 절대 돈 꼬주지 마. 어느 누구도 꼬주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너는 절대로 못 받아. 네. 주식으로 내가 성공한다 생각하지 마라. 절대 못 한다. 네. 그 생각 좀 이제 원래 하기 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싶다. 뒷나고 하고 싶다. 원래도 좀 하고 있어. 네. 절대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돈 계단을 네. 굴러 가라고. 네. 알아들었어? 네. 주식이 괜히 나왔겠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왔겠지? 어? 그렇죠. 그 정도에 그 정도로 못 푸는 무당은 아니다. 알아듣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한번 물어볼게. 너네들 지금 네. 부부 아닌 부부로 보인다. 부부 아닌 부부로 보인다고. 네. 살고 있냐고. 네. 지금 너네들이 네. 부부 아닌 부부로 보인다라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너네들은 혼인신고 말 아니 저기 면사포만 쓰다 뿐이야. 네. 면사포 쓰려고 준비하고 있지. 네. 언제? 내년에? 아직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 빠르면 그러려고 했어요. 어. 원래는 그러니까 내년에 네. 네. 너무 재지 말고 써도 상관없어. 네. 써도 상관없어. 네. 뭐 안 써도 상관없어. 이미 부부로 살고 있으니까 네. 동거생활 하고 있으니까 네. 상관은 없어. 너네들 마음이야. 네. 그거는 네. 근데 이 아가 또 어? 면사포 쓸 그 저기가 있을란지 모르겠다. 돈 갖고 왔어. 설마 그것까지 아끼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네.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한의한 결혼식은 네. 잠시 잠깐이잖아. 네네. 그래서 지인 뭐 아는 지인들은 불러놓고 네. 조금만 돼서 면사포 쓰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 전 오히려 그쪽을 더 그치?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 그러면 잘 살 거야. 단지 신랑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네. 서로가 내 와이프가 이런 덜렁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네. 서로가 그만 저기 뭐냐 서로가 배려만 해주면은 네네. 사는데 문제 없어. 네. 얘 착해. 술 먹고 땡깡을 불리라 아니야. 어? 어? 땡깡 불러? 네. 불러? 네. 좀... 내가 잘못 봤다고 파면을 끄라 그래야 돼. 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럼 그거 멈춰라. 네. 나는 너한테 올바른 생활, 정직한 생활만 아까 씨발 너네 아버지 안 닮아 좋아했더니 너네 아버지 닮았냈고 땡깡은 응? 응? 부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응? 그것만 안 보, 안 제기하고 나면은 네. 100점짜리 남편. 어, 감사합니다. 응. 100점짜리 남편. 나 오늘 실수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할게요. 땅은 다 맞췄잖아. 네, 네. 어, 진짜 놀랐어요. 그치? 네. 네. 고맙다. 저희가 어, 감사합니다. 정말 같이 진짜. 사는 거 어떻게 하셨지? 야 무당이라고 했지?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진짜 술만 자제라. 네가 그 속을 네가 아까 냉정한 그 속을 술로 푸는가 본데 술 먹지 마. 너는 술이 네하고 안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착각을 했나 보다. 아, 너한테 술이 들어왔으면 벌써 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을 거야. 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고 더 먼저 아, 술 냄새가 너무 먼저 들었는데 술 처먹지 마, 씨발. 이러거든. 네. 근데 너는 그런 게 안 들어왔는데, 아. 술만 권쳐. 네, 알겠습니다. 술 절대 술 먹지 말고, 네. 불안증 갖고 있는 거 알지? 몰랐지? 네. 응? 너 마음속에 어렸을 때 자리 잡은 그게 애늙은이가 아닌 불안증이 애늙은이를 만든 거야. 네. 넌 알고 있지? 네. 야, 그걸 술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네 둘이 인생 가는 거, 성공이고 너는 회사 생활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하트라 말을 하자면 네. 눈썹 붙인 거나 네. 뭐 이런 거 손톱 있잖아 네, 네, 그런 네. 거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또 덜렁거리면서 차분할 땐 차분하는 아이야 네. 네. 덜렁거리면서 네, 네. 그러니까 네가 안 건들면 돼 아. 네가 안 건들면 안 넘봉거린다고 아. 네가 더 건드려주고 일하는 거 있잖아 다 써버리고 다 덤벙거려버리고 네. 그 밥도 안 해버리고 네. 집도 엉망 만들어버리고 안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왜 웃어? 네? 왜 웃어?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면 아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한강에 물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막 비교를 했지 네. 얘 마음을 말하는 거야 얘 서글프게 하지 마
너도 서글픈 인생 살았잖냐. 네, 맞습니다. 너도 어렸을 때, 14살에, 어렸을 때 그 말을 했을 때는 내가 밑에 빼버리고 이야기한 거잖아. 네. 얘 역시 마찬가지야. 어? 그러면 얘가 이제는 너는 한 가장에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동고생활을 해도 네.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네가 어른이 돼야 돼. 네가 쪼잔하게 네. 여자한테 이겨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개새끼야. 뭘 여자한테 이겨달라고 끝끝내 이겨달라고 개새끼야. 네가 말싸면서 끝끝내 이기려고 뭐 여, 네 와이프 어? 가짜 와이프 아니 예비 와이프 응? 이겨서 뭐 할 거냐 이 씹새끼야. 맞습니까? 네. 어? 그게 남자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릇을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그 그릇만 배우면 네. 어? 너는 크게 돼. 응?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종재기 되지 말자. 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 되자. 네, 오히려 100분의 얘가 더 커. 100분의 얘가 더 훨씬 커. 네. 네. 어? 얘가 알아들어? 네. 나 얘가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 얘 말 들어도 돼. 어? 내가 봤을 땐 천만 저 지축인데. 아니야. 아. 천만 지축 아니야. 네. 속 깊은 애야. 네. 속 깊은 애인데 네. 네가 잔소리 하면 할수록 삼축벌 빠져버린다 했지.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됐어. 물어보고 싶은 거. 원래 저 제가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긴 한데 일에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이 아까 말했지. 네. 회사 그만 때려치우고 네. 내 메일을 하트든지 눈썹을 붙인다든지 내가 이빨이 7개가 빠져가지고 발음이 안 나와. 네. 빨리빨리 알아들어라. 네네네. 네. 그런 쪽으로 네 손재주라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너면 너는 통이 커. 네. 통이 크고 이 넌 애비 남편은 네. 조금 조금 딱딱딱딱 모으는 건 있지만 네, 네. 너는 한 방에 모을 수가 있어. 한 방이라는 거 네가 한 방귀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야. 네. 돈복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이런 신랑에 둘이 합치고 나면 응? 돈은 분명히 네. 기울어진다는 뜻이야. 마누라한테 잔소리했다 이걸 확 쳐버린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좀 무식하지? 아니요. 터프하고 좋으세요. 속 시원하냐?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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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이 잘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 연락해라. 네. 내가 그래도 정말요? 한복 입고 갈게. 영상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영상에서 보던 그 한복? 네. 그 한복 안 입으려고. 노란 저고리. 노란 저고리 아니지. 초록색 저고리. 네, 초록색. 연두색? 어. 저고리. 더 이쁜 한복도 있어. 아, 좋아요. 잘 살아. 이 아이 마음 좀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 아이 마음 좀 달래줘. 네. 그리고 또 하다가 또 그 아까 내가 했지 사업적으로 한번 가봐라 했지. 네. 너는 그 기질이 있어. 없을 것 같지. 네가 봤을 때는 있어. 충분히 있어. 아까 내가 밖에서 잠시 내가 했지 야야야 이렇게 손지고 다녔었지. 네. 얘 그 기질이 있는 아이야. 기만 죽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지가 한 번씩 놀러 가고 싶다면은 의심하지 말고. 네. 내버려 개새끼야. 이 의처증 환자냐 이 시발새끼야 다 말해가지고. 어? 말은 안 하는데 혼자 속으로 끙끙끙끙 나와요 맨날. 그럴 때는 너도 데리고 가. 네, 그래서 데리고 가. 네. 데리고 가서 저 마음 좀 확 찢어. 어? 밴댕이. 네. 밴댕이 한 20마리는 속에 들어있어. 그치? 밴댕이는 좋지 않아. 네. 웃으면서 살아. 네, 알겠습니다. 이 나이에 웃으면서 안 살면 언제 웃으면서 살 거냐. 그렇죠. 그치? 네. 네. 내가 틀면서 말해. 없습니다. 신기할 나름이에요. 뭐 한다고? 신기할 나름이에요. 신기한. 신기할 따름이. 네, 신기할 따름. 신기할 따름이야? 네. 네. 잘 봤다는 소리냐? 네. 네. 너무 신기해. 그만 네. 어디 사냐 근데? 저희 부천 원정동에 살아요. 원정동? 네. 어, 자주 놀러 와. 내가 시간이 없지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네, 저 사랑합니다. 그냥 나가면 되나요? 뭐하고 나갈래? 노래 부르고 나갈래? 노래 좀 불러주고 나가. 아, 진짜 한 노래 하는데 뭐 이런. 같이 노래 좀 불러주고 나가. 어, 저 말고 그 뭐지? 저 아는 언니라고 오셨던 분이 노래 진짜 잘하고. 그냥 노래하고 나가. 아니에요. 꼴 네.
도와주세요. 네.